네,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번 주에 있었던 2025년이죠? 2025년 공무원을 뽑는 시험, 2024년 지방직 한국사 9급을 해설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여러분들 뭐 시험 보느라고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그래서 잘본 분들은 축하드리고, 뭐 앞으로 면접 준비 잘 하시고요. 못본 분들도 뭐 희망을 잃지 말아야겠죠. 또 내년에 또 기회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포기하지 마시고 또 내년을 위해서 차분차분 준비하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모두 다 고생했다고 쌤이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뭐 바로 뭐 해설에 들어가 볼까요? 우선 전반적으로 이제 난이도죠, 난이도. 그래서 난이도를 짚어보자면은. 항상 우리 지방 쪽은 쉬워요. 지방은 쉽습니다. 그래서 쌤 생각인데 난이도는 뭐 하다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이제 쉬운 문제들이었다. 그렇지만 그래도 뭐한 두세 개는 항상 어때요? 두세 개 정도는 좀 헷갈리게 여러분 흔드는 문제가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결국 이 두세 개 문제 헷갈리게 좀 흔들었던 문제에서 결판이 났을 겁니다. 그래서 얘네들 맞추면 100점. 얘네들 못 맞췄으면 이제 뭐 90에서 85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볼수 있겠어요.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대부분 다뭐 실수도 많고 또 이런 문제 뭐다 맞히지 못해요. 그래서 뭐 보통 여러분들이 한이 정도 맞았을 겁니다. 이 정도 맞았을 것이고 잘본 분들이 이제 뭐 95나 100으로 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쌤 생각인데 뭐이 정도 맞으면은 뭐 이제 뭐 군단이죠. 군단이. 군단이는 해볼 만한 겁니다. 군단위는 해볼 만하고 뭐 신단위는 95, 100은 맞아야겠죠. 신단위는 95, 100은 맞으면 합격권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학생들이 문제를 쉽게 느꼈을 테지만 실제로 이제 어때요? 실점해 보면은 생각보다 점수가 안 나옵니다. 근데 이건 뭐다 그렇잖아 이게. 그래서 뭐 우리가 쉬었다 하지만은 그래도 뭐 실수가 있고 좀 난해한 문제를 뭐 실수했다면은 뭐 점수는 뭐 생각보다 떨어질 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이제 시험 보셨으면 알 겁니다. 이 100점 맞는 게 쉬운 게 아니야, 이게 진짜. 그래서 많은 준비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됐을 겁니다. 그래서 또 준비하면 돼요. 내년 학생들은 또 준비하면 될 겁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난이도는 쉬웠다. 그리고 이제 그다음에 쌤이 이제 문제를 보니까 이제 문제의 특징이 뭐냐? 지방직은 기본적으로 거의 다 시기 문제. 이러이러한 사건이 언제 발생했냐 있잖아. 거의 다가 시기 문제. 그래서 이해를 묻는 문제가 없어요. 없습니다. 어느 왕 때냐? 시기 문제. 또는 이제 사건들 순서 문제죠. 순서 문제. 이게 많아. 순서 문제. 시기 순서 문제. 그래서 선생님이 그래서 우리 지방직 모의고사 문제풀이 할때 맨날 뭐라고 했어요? 시기 연도 외워라.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했죠. 순서 문제가 많이 날 것이다. 그래서 이해 문제는 잘안낼 것이다라고 했는데 실제로 그랬어요. 대부분이 예, 사건들의 시기 순서 문제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좀 이번에 좀 힘들었을 문제들은 거의 사료 문제, 사료. 한 두세 개가 사료가 좀뭐 처음 볼수 있겠구나 있거나 아니면 좀 아리송한 사료들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 사료를 좀 감을 못 잡았다면은 문제를 못풀수 있다는 거지, 이게 사료. 그래서 이두 가지 정도가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문제는 이제 사건의 시기 순서 문제였는데 여기서도 뭐 한두 개가 뭐 까다로울 수 있겠지. 그리고 사료도 거의 다 모든 문제가 사료형 문제였는데 거기서도 한뭐 두세 개가 사료가 뭐 헷갈릴 수 있겠죠. 그래서 지방은 지금 이렇게 두 개의 포인트를 두고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시기 순서도 암기, 그다음에 사료에 대한 대비. 이게 포인트가 될것 같아요. 그래서 깊은 이해력 문제는 없습니다. 절대. 그래서 이해 취중한 공부를 하면 안 됩니다. 지방직은 절대로. 자, 그럼 문제를 보면서 확인해 보죠. 1번. 1번부터 한 10번 문제는 거의 뭐쌤 생각인데 5초 컷? 3초, 5초면 풀수 있는 문제입니다. 10번까지는. 그리고 이제 한 후반부 문제들이 좀 그래도 좀 난이도가 있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1번. 선사시대 문제죠. 신석기 시대가 아닌 거 묻고 있죠. 답은 2번이죠. 군장, 고인돌. 쌤이 많이 예상했죠. 올해는 좀 청동기 시대에 뭐 계급 발생이나 군장이나 뭐 고인돌 낼것 같다는데 나왔잖아 이게.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군장 발생하고 고인돌 만들었던 건 청동기지. 답은 쉽게 나왔습니다. 이거 뭐 거의 뭐 3초 콘 문제다라고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뭐 가락바퀴 뼈바늘, 그다음에 뭐 조개 껍데기 이런 거 팔찌, 뭐 치레거리, 그다음에 농경의 시작, 다 신석기죠? 신석기에서 2번만 청동기 너무 쉬웠죠? 2번. 다음 같은 법이 있었던 국가에 대한 소명으로 옳지 않은, 그러면 넷 중에 하나가 다른 나라겠다.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사례를 보자면은 이 법 보니까 고조선의 팔조법이죠. 우리 고조선의 팔조법 암기법 기억나세요? 살, 사, 상, 식, 절로죠. 절로. 고조선의 팔조법 암기법. 다른 사람을 죽이면은 사형에 처하고, 살해하면 사형에 처하고,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하면은 상해를 입히면은 곡식으로 변상하잖아요. 곡식으로 변상하고 절도하면은 노비가 된다. 노비가 되기 싫으면은 50만전 갚기로 한다. 이 팔조법 이래겠죠? 살사상식철로 그대로 있잖아. 죽이면 사형, 상처 입으면 곡식배상, 그다음에 절도하면 노비가 된다. 노비가 되기 싫으면 50만전. 고조선이죠? 고조선이 아닌 것은 답은 쉽게 나왔죠. 1번이지. 동맹. 동맹은 어느 나라의 지천사죠? 고구려. 탑식계 1번. 2번. 고조선의 관직명이죠. 상대부 장군. 그리고 이제 고조선의 이제 위만이라는 그 난민이 오잖아. 근데 난민이었던 뭐 위만을 준왕이 신임했잖아요. 신임했는데 이 위만으로 하여금 준왕이 서북 지역을 경계하라고 했었는데 위만이 배신 때리잖아. 배신 때려가지고 준왕 보라내고 지가 위만 조선 세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위만 조선이 잘 나갔잖아. 어떻게 잘 나갔죠? 중국이 한가 남방의 진 사이에서 중계 무역으로 잘 나갔잖아. 그러니까 한 나라의 무제가 공족해서 망하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2, 3, 4 전부 다 고조선. 1번 동맹. 너무 쉽다. 동맹은 고구려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거의 뭐 3초 컷이 되겠죠? 3번. 가국가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 이건 기출문제입니다. 기출문제. 옛날에 지방직에 나왔던 기출문제야. 그래서 지방직 기출문제를 풀어봤다면은 뭐 바로 풀 수 있었겠죠. 그래서 이 가국가 묻고 있다. 가의 호암사에는 정삼이란 파이가 있다. 바로 나왔다. 백제죠. 백제. 백제의 귀족 회의체가 바로 정삼회의 아니겠습니까? 정삼회의. 이게 힌트잖아. 힌트. 정삼회의. 고구려의 귀족 회의체는 제가회의. 신라는 뭐죠? 신라는 화백회의. 백제는 정삼회의. 되겠습니다. 이 문제는 백제의 통치 체제를 묻는 문제 같아요. 그래서 이 정사함에서 백제의 재상이었던 뭐 상자평을 뽑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정사함이란 바위가 있는데 나라의 재상을 뽑았다가 되는 거죠. 백제지. 다른 뭐 힌트는 없는 것 같아. 백제. 답은 1번. 백제는 고이왕 때 육자평 16관등제 만든 거 아니겠습니까? 백제. 2번. 태학은 고구려. 소수림왕 때죠. 3번. 인하는 발해죠. 발해. 발해 무왕의 연호가 인하 아니겠습니까? 발해의 귀족회의체는 최고관청은 정당성. 발해는 정당성. 골품제는 신라죠. 신라. 신라의 귀족회의체는 화백회의. 화백회의가 되겠죠.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1번. 그래서 이 문제는 역시 사료지. 사료. 이 정사회의라는 사료를 알면 풀 수 있고 아니면 풀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사료. 그래서 2번 문제는 지방직은 사료가 중요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사료. 얘를 알았어야 돼. 얘를. 이 사료를 봤어야겠죠. 봤어야 문제가 풀리고 얘는 이제 우리 기출문제집이 됐고 쌤 사료특강 할 때도 사료특강집이 있습니다. 이게. 자, 다음 4번. 가해 당한 인물로 오른 것은 뭐 쌤이 요즘에 승려들 고대 승려들 얘기할 때 항상 얘기하는 게 곽튜브죠. 아 요즘 곽튜브라는 여행 유튜브가 유행하고 있다. 여행하면서 어때? 여행하면서 유튜브 찍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인도도 갔다 왔더라. 인도. 그래서 인도에 다녀온 고대 승려 누구죠? 해초. 그래서 해초가 인도와 중앙아시아에 다녀온 기행문 쓴 게 바로 왕오천추국전이죠. 왕오천추국전. 그래서 해초가 중앙아시아와 인도에
다섯 개의 천축국에 다녀와서 기행문 쓴 거 아니겠습니까? 해초의 왕호 천축국전 드디어 나왔다. 선생님이 강조 많이 했죠. 근데 뭐 사실은 뭐 거의 주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현재 프랑스 국립 도서관에 있죠. 답 4번. 얘도 뭐 거의 뭐 3초권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해초로 쌤이 이제 그 곽투벼라 했잖아요. 곽투부. 자, 5번. 가 기구에 해당되는 기구로 오른 것은 비로소 가를 설치했다. 판서 채무선 나왔다. 아마 작년에도 채무선이 나왔을 겁니다. 쌤 생각인데. 그래서 우리 채무선 하면 바로 떠오를 수 있게 뭡니까? 바로 이제 고려 말 우왕 때죠. 우왕 때 왜구들이 많이 쳐들어왔잖아요. 왜구들이 많이 쳐들어오니까 우리 유명한 장군들이 막 왜구를 깼잖아. 뭐 최영 장군도 있고 이성계 장군도 있고 채무선 장군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채무선 장군은 바로 왜구를 어떻게 했겠죠? 화포죠. 화포. 화약무기를 제작해서 배에 달아가서 이 화포로 왜구를 깬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진포대첩. 화약무기를 만들어야 되니까 화통도감이죠. 화통도감을 만들었다. 그런데 이제 이 채무선이 이렇게 화약 무기를 제조할 수 있는 배경은 바로 원나라 상인이었던 이원이죠. 이원한테 염초 제조법, 즉 화약 무기 제조법을 배운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화통도감을 설치해서 왜구를 진포해서 깼다가 되겠죠. 그래서 화통도감 잘 나옵니다. 작년도 나왔던 것 같아. 이게 출제가 된 겁니다. 채무선 너무 중요하죠. 이것도 뭐 거의 뭐 삼척호시였죠. 자, 6번. 가 문화회산에 대한 설문고로 오른 것은 가는 1371년 청주 흥덕사에서 은사하다 바로 나왔다. 얘는 직지. 정식 명칭은 직지 심체 요절이죠. 1371년이 우왕 때죠. 우왕 때. 고려 말 우왕 때 청주 흥덕사에서 인쇄한 건데 이 직지는 어떤 의미가 있죠?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뭐죠? 금속 알자 아니겠습니까? 활전대 얘는 지금 어디가 있어요? 프랑스에 가 있죠. 프랑스 파리 국립도서관에 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얘가 파리 국립도서관이고 당연히 의의가 있잖아. 이렇게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금속 알자니까 의의가 있으니까 유네스코 세계 기록유산으로 등재된 거 아니겠습니까? 직지. 직지도 뭐 안 나오다가 참 간만에 나온 것 같습니다. 뭐 이슈도 없었는데 갑자기 출제가 됐습니다. 근데 너무나 뭐 쉽지. 그래서 답은 뭐 3번이죠. 현존하는 금속 알자 중 가장 오래된 것이다가 되겠습니다. 1번은 뭐 최윤유가 지은 의뢰서는 뭐 상정 고금 예문이죠. 상정 고금 예문은 현존하지 않는 가장 오래된 금속알자본이죠. 근데 얘가 답되긴 힘들어요. 현존하지 않으니까 현존하지 않는 가장 오래된 금속알자본이 되겠죠. 2번 몽골의 침략을 물리치는 염원은 팔만대장경이죠. 제조대장경. 3번이 답이고 4번 우리나라 풍토에 맞는 처방과 약재 등을 기록했다. 이건 의서죠. 의서. 고려시대 의서는 향약구급방 의서. 답은 3번. 그래서 직지도 뭐 여러 번 나왔었잖아요. 나왔기 때문에 얘도 뭐 쉬운 문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현주라는 가장 오래된 금속알자다. 다음 7번. 자, 병인양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병인양을 물어보면 무조건 답은 신미양이다 그랬죠. 병인양이랑 신미양을 바꿔치기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대개 신미양에서 제일 중요한 사건이 광선보 전투잖아요. 광선보 전투. 그래서 답은 3번. 어지연 장군이 광선보에서 미국이랑 싸우다 전사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병인양요는 누가 쳐들어왔죠? 프랑스가 쳐들어온 것이고 광화도를. 그리고 신미양요 때는 미국이 쳐들어왔죠? 그래서 미국과 광선보에서 어지연 장군이 싸우다가 어지연 장군과 병력들이 다 죽었잖아. 그죠?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병인양요 때 프랑스가 쳐들어왔고 그리고 이제 프랑스가 이제 군대를 뺄 때 왜 규장각에서 의궤를 훔쳐갔죠? 훔쳐가셨고 4번 병인양요의 배경은 이제 병인 박해죠. 그래서 조선에 들어와 있었던 프랑스 선교사들과 천주교도가
처형당한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대한 반발로 병인 양형을 탔었던 거죠. 그래서 이 문제는 약간 흥선대원군 문제죠. 흥선대원군도 무조건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양효는 무조건 둘 바깥이 공식대로 나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도 뭐 삼초컷이 삼초컷이 되겠습니다. 3번, 8번. 미주치인 이 의거를 일으킨 단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김구 선생이 나왔다. 김구. 김구는 상하이에서 각 신문사에 편지를 보내서 자신이 이 의거의 주모자임을 밝혔다. 보니까 김구 선생님이 상하이에 있을 때 어떤 의거의 주모자라고 본인이 밝혔대요. 이 편지에서 김구는 윤봉길 나왔다. 윤봉길이 휴대한 폭탄 두 개는 자신이 특수 제작하여 직접 건넨 것이다. 이 사건은 뭐죠? 바로 상하이 홍코공원이죠. 홍코공원. 홍코공원에서 상하이 사변 전승 축하식을 하잖아요. 일본이 상하이를 쳐서 점령했다. 점령해서 상하이 사변 전승 축하식을 한다. 이 전승 축하식에 누가 갔죠? 윤봉길 의사가 간 거 아니겠습니까? 윤봉길 의사 가서 폭탄 던져서 성공했잖아. 그렇죠? 근데 윤봉길 의사한테 누가 폭탄 던졌어요? 김구 선생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주모자가 나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김구의 윤봉길 의사는 한인의 국단 소속이었죠. 그래서 이 문제는 뭡니까? 이거를 일으킨 단체니까 한인의 국단 묻는 거 아니겠어요? 그럼 한인의 국단 우리 두 분밖에 모르잖아. 윤봉길 의사 다음에 누구죠? 이봉창. 그 전에 이봉창. 이봉창 의사밖에 없잖아요. 두 분. 그래서 답은 이봉창 의사가 되야겠죠. 답은 1번. 이봉창 의사가 단원으로 활동했다. 이것도 뭐 무슨 컷입니까? 이것도 5초 컷이다. 5초 컷으로 너무 쉬운 문제가 되고. 쌤이 이제 뭐 한인의 국단 나올 거라고 예상 많이 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전까지는 뭐 김원봉의 의열단을 많이 냈는데 지금은 이제 보수 정권이니까 좀 우파적인 독립운동 내야 된다. 그러면 임시정부의 한인의 국단 내야 된다는데 출제가 됐습니다. 이봉창의 활약. 그래서 이봉창 의사가 이제 어때요? 도쿄에 가서 일왕이 탄 마차에 폭탄 던진 거 아니겠습니까? 한인의 국단. 그 다음에 이제 윤봉길 의사 이거였고요. 고종의 밀명을 받아 결성됐다. 이거는 대한독립무금부죠. 대한독립무금부 임병찬이 만들었죠. 조선혁명선언 활동을 지침으로 삼았다. 의열단이죠. 신채우가 쓴 의열단 강령이 조선혁명선언이죠. 4번. 일제가 날조한 백오인 사건으로 와야 됐다. 신민회죠. 신민회. 일제가 신민회 채식기기 위해서 백오인 사건을 조작했죠.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원래는 의열단을 잘 내는데 이제 현 정권은 좀 이제 그 보수적이기 때문에 이제 한인국단을 낼 차례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번이었다. 이것도 뭐 3초 컷이 되겠죠. 9번. 자, 다음 주장을 내세운 민족운동. 이 문제는 여러분들이 이제 결국 이 사료죠. 사료. 사료를 봤으면 쉽게 풀 것이고 못 봤더라도 좀 뭐 감각적으로 풀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독립운동 문제 같아요. 사료 보죠. 오늘날 우리 행동은 정의와 인도 그리고 생존과 존엄을 지키기 위한 민족적 요구에서 나온 것이다. 보니까 무슨 뭐 정의, 인도를 생존을 위해서 뭐 어떤 행동을 했네요. 오직 자유로운 정신을 발휘할 것이 필요하고 배타적인 감정으로 치닫지 말라고. 감정적으로 어때요? 감정적으로 저항하지 말라는 거야. 감정적으로 저항하다 보면은 폭력이 나오겠죠. 폭력 쓰지 말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폭력 쓰지 말아라. 만세지 만세 만세. 보니까 만세운동 같다. 이게 만세운동. 마지막 한 사람까지 마지막 한 순간까지 민족의 정당한 의사를 마음껏 발표하라. 폭력 쓰지 말고 어때요? 말로써 저항하라. 일체 행동은 무엇보다 질서를 존중. 보니까 사람들이 막 무리지어하고 있다. 질서. 그죠? 우리의 주장과 대두를 어디까지 떴다. 정당하게 말하라. 그러니까 이 포인트 뭡니까? 사례 포인트는 질서 정형하게 말로써 우리의 주장을 하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럼 비폭력이잖아요. 비폭력 이게. 그럼 당연히 3.1운동이 3.1운동. 그래서 3.1운동 때 김이 독립선언서의 공약 3장이죠. 공약 3장이에요. 공약 3장.
특강이 되겠죠. 그래서 이 사료는 우리 기출문제집에도 있고 사료특강이죠. 사료특강 자료도 있어 이게. 그래서 얘를 좀 받았다면 선생님이 문제도 낸 적도 있더라고 보니까 얘를 알고 있었다면 문제를 풀 수 있겠죠. 그리고 우리 국가직에서 28 독립선언 나왔잖아. 28 독립선언 나와가지고 28 독립선언의 배경 받아서 그 영향으로 3.1운동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3.1운동 관련도 우리 문제 많이 풀어봤었잖아요. 그래서 얘가 또 출제됐습니다. 답은 1번. 1번. 그래서 포인트는 뭐죠? 감정적으로 치닫지 말아라. 비폭력이지 비폭력. 이게 포인트야. 이게 정의롭게 발표해라. 근데 60만세 운동도 어때요? 얘도 만세 운동이잖아. 만세 운동. 만세 운동. 물산 장려 운동은 뭔가 안 맞죠. 이거는 물건이 나와야겠죠. 일본 상품 불매 운동 아니겠습니까? 물건이 나와야지. 이거 아니고. 민립대학 설립 운동 대학교 세운 건데 대학이랑 관련 없잖아. 그러면 둘 중에 하나 아니겠습니까? 3.1운동 아닌 60일 텐데 여러분들 찍을 때 뭐로 찍어야 돼? 더 중요한 걸로 찍어야 찍고 싶으면 3일 찍어요. 3일. 3일을 찍어야 찍고 싶다면. 그리고 60만세 운동이라면은 사료가 어떻게 돼야 돼요? 60만세 운동 때는 사회주의자. 사회주의자가 가담했단 말이에요. 여기에. 그래서 사회주의자들의 주장이 나와야 돼. 뭐 노동자, 농민 있죠? 노동자, 농민 탄압하지 말아라. 이런 내용이 있어야 돼. 근데 여기는 없잖아 이게. 그래서 답 1번 있다. 그래서 이 문제가 여러분들이 사료를 못 받았거나 이 사료의 감을 못 찾았다면 틀릴 수 있겠죠. 반장 맞췄어요? 맞췄어요? 어떻게 맞췄어요? 중요한 거 찍었어요? 예. 예. 잘했습니다. 찍기도 잘해야지. 사실 우리 여러분들이 시험 보는 게 사지선다 아니겠습니까? 찍는 감각이 진짜 중요한 겁니다. 이것도 근데 감각도 키워야겠죠. 문제를 많이 풀면서 감각을 키워야 돼요. 뭐가 중요한 거 있죠? 알아야겠죠. 알아야 뭐 찍을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료 좀 많이 봐두세요, 여러분들. 많이 봐둬야 돼. 봐뒀으면 풀 수 있잖아. 아니면 뭐 틀리는 거 아니겠어요, 이게. 그래서 이 문제가 좀 뭐 사료를 안 봤다면 헷갈릴 수 있겠다. 10번. 자, 다음 결의사항을 실현하기 위해서 일어난 사건에서만 오른 것. 보니까 고부성이 나왔다. 고부성을 협파하고 조병갑 나왔다. 이건 고부밀란이죠. 고부군수 조병갑이 탐관오리였잖아요. 여기 반발해가지고 전봉준이죠. 전봉준을 중심으로 한 동학교도들이 발란을 킨 게 바로 고부밀란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 조병갑 나왔다 바로. 그래서 조병갑의 목을 베일 것. 그리고 뭐 등등등 해서 이렇게 뭐 서울 감령을 함락하고 서울로 올라가 전주 감령을 함락하고 서울로 갈 것. 그래서 얘는 동학 농민 운동으로 보면 되겠죠. 고부 밀란을 시작으로 해서 동학 농민 운동이 발생했잖아요. 지금 문제는 동학 농민 운동 때 사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결의 사항을 실현하기 위해서 일어난 사건에 설명으로 것은 그러면 이제 이 동학 농민군이 이거 이런 일종의 개혁안이죠. 고부 밀란 일으킬 때 이런 개혁안을 발표했고 결국 이거를 실행하기 위해서는 게 뭐죠? 패전개혁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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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랑 합의했잖아. 개혁하기로. 패전개혁안. 패전개혁안 12개조랑 그리고 직강소 아니겠습니까? 직강소. 직강소가 되는 거잖아. 그래서 동학농민군이 정부 측과 합의하고 전라도에 직강 설치해서 자치하기로 하잖아 이게. 그래서 농민군이 개혁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답은 2번이겠죠. 농민군이 직강 설치하고 패전개혁을 실행했다가 되는 것이죠. 1번 갑신정변 때죠. 갑신정변 때 신정부 강령이죠. 그래서 해상공군을 폐지하자. 갑신정변 때 신정부 강령. 2번이 답. 3번 별기군은 별기군에 비해 차별을 받던 구식군인들의 반란은 이모군란. 이모군란. 13도 창의군을 조직하고 서울 진공작전 전개했던 건 정미병 때죠. 정미병. 정미병. 이렇게. 네, 답은 쉽게 2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동학농민운동도 원래 지방직이 참 좋아하는데 뭐 쉽게 됐네요. 사료에서 뭐 바로 고부밀란 던져줬기 때문에 동학이고 동학과 관련된 것은 2번밖에 없네요. 직강소 패전개혁안이 되겠습니다. 얘도 지방직이 좋아하는 주제였는데 좀 간만에 나온 것 같습니다. 얘도 주는 문제.
다음 10일. 다음 상소문이 올라간 국왕 때 사건으로 오른 것은? 이 문제는 보니까 국왕의 업적이 되겠네요. 그래서 불교는 몸을 닦는 근본이며 유교는 나라를 다스리는 근원이다. 몸을 닦는 것은 내생을 위한 것이고 나라를 다스리는 것은 꼭 오늘의 할 일입니다. 오늘은 극히 가깝고 내생은 지극히 먼 것이니 가까운 것을 버리고 먼 것을 구하는 일이 그릇된 일이 아니겠습니까? 이거는 최승로다. 최승로. 최승로가 성종 때 올린 개역안 뭐죠? 심의십팔조. 심의십팔조 핵심 뭐죠? 유불융합. 유불융합이죠. 이전까지 고대부터 우리는 불교가 그 역할을 다했잖아. 불교가 정치든 경제든 사회든 문화든 불교가 중심이었다. 그런데 이제 우리 고려는 유교가 정치 이데올로기 역할을 해야 된다. 그래서 유교가 정치를 주도해야 된다. 이제 불교는 어때요? 종교로서만 기능해야 된다. 그 말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유교는 세속의 일이고 불교는 죽은 다음에 뭐 지옥이나 천국 관련된 것이니까 이거는 종교로서 기능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유교랑 불교를 융합하자. 말은 이런데 어때? 실제로는 유교 중심으로 가자는 거. 실제로는 유교 중심으로 가자는 게 바로 최승로의 주장이 되는 것이죠. 최승로가 경주 최씨 유학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고려를 유교 이데올로기로 통치하자라고 건의했고 성종이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승로의 또 심의십팔조의 핵심이 두 개가 있죠. 두 번째는 바로 지방간. 지방제도를 만들고 지방간을 파견하라 이런 건의를 했잖아요. 그래서 이걸 받아들여서 12목을 설치하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결국 이 문제도 사료. 이 사료가 최승로의 심의십팔조인지 알고 있으면 금방 풀었겠죠. 근데 감이 알았다면 또 헷갈릴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사료는 너무나 많이 나왔던 사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얘도 뭐 주는 문제죠. 답은 뭐 3번. 전국에 16 설치했다가 되겠습니다. 1번. 개경 주변에 나성 쌓았다. 현종. 전시까지에도 처음 시작은 경종 때 시정연식과. 4번. 노비안건법은 광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방직이 광종이랑 성종 좋아하죠. 그래서 아마 작년 지방직에서 광종 냈을 겁니다. 그래서 이번 지방직은 성종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애도 이제 뭐 성종 많이 예상했었죠. 그리고 성종 나오면 무조건 정답이 얘입니다. 최근에 12목이 무조건 정답이고 쌤이 모의고사 할 때 맨날 12목 답으로 했죠. 자 다음 12. 미주진 왕의 재위 기간에서 사실로 옳은 것. 이것도 이제 어떤 왕때 사건 묻고 있습니다. 근데 바로 사료에서 힌트가 나왔다. 당초 강홍립 등이 압록강을 건너가게 된 것은 왕이 명조정의 지원 요청을 거부하기 어려워 출사시킨 것이다. 어떤 왕이 보니까 명의 요청으로 강홍립을 보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강홍립 우리 너무 많이 봤잖아요. 누구죠? 광해군 때. 명나라가 후금한테 공적받았잖아요. 그래서 명나라가 우리한테 구원병 요청했고 광해군이 군대 보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강홍립과 1만 군을 보낸 거 아니겠습니까? 1만 군을 보내서 명을 도와주도록 했지만 참패했죠. 참패해서 많은 병력이 죽는 게 사루 전투가 되겠죠. 그래서 이 문제는 광해군 정권 때를 묻고 있는 거죠. 대개 최근에는 광해군 뒤. 인조를 좋아하잖아요. 최근에 인조. 그래서 최근에는 맨날 병자호란 내고 앞에 정묘란 묻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국가직에서도 병자란 나왔잖아요. 그래서 너무나 인조 정권을 너무 많이 냈나 봐. 그래서 앞에 있는 광해군 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광해군 때 사건 묻고 있다. 근데 광해군 때 제일 중요한 건 두 개잖아. 대동법. 광해군이 뭐 했다? 대동법 했다. 이게 제일 중요하죠. 그래서 경기도죠. 경기도를 시범 삼아서 대동법을 시작했잖아. 근데 대동법이 언제 완성이 돼요? 언제 완성되죠? 숙종 때 황해도를 마지막으로 해서 전국화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를 일본에다 트릭 친 거 아니겠어요? 이거를 트릭 쳤죠. 그리고 이제 허준의 동의보감 이걸 답으로 했죠. 쌤이 모의고사 할 때 냈었는데 근데 쌤이 허준이라 해서 학생들 선생님 허준이에 그랬잖아. 기억나세요? 이게 답이죠. 그래서 광해군 때 답은 2번
허준의 동의보감 트리머죠. 대동법을 시작했잖아. 시작. 경기도를 시범삼아 시작했고 대동법이 정확화된 건 숙종 때가 되겠습니다. 3번. 자위 대비 복상 문제로 예성은 현종 때 예성 논쟁. 현종 때 예성 논쟁. 4번. 백두산 성계비는 숙종 때가 되겠죠. 이 문제는 광희군 문제였는데 1번에 약간 트릭 쳤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4. 이 문제는 뭐 쌤이 너무나 많이 냈던 문제죠. 예상했고. 그래서 최근 대사는 건축사다. 건축사. 우리 국가직에서도 건축사 나왔잖아요. 국가직에서 나왔죠. 그래서 국가직에 여러분들 건축사 원하죠. 안동 봉정사 극락전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쌤이 뭐 예상했죠. 안동 봉정사 극락전 했으니까 영주 부석사 무량수전 낼 것이다 라고 예상했었는데 혹시 기억나십니까? 예. 반장 기억나세요? 예. 낼 것이다. 안동 봉정사 냈기 때문에 부석사 무량수전 낼 것이다. 그리고 조선시대 건물은 낸다 못 낼 것이다. 보은 법주사 팔장전 낼 것이다. 이 뭐 맨날 답을 뭐 찍어준 거 아니겠습니까? 그대로 나왔다 이게. 그래서 가나 건축물 묻고 있죠. 가 고려시대 건축물이다. 베를린 기둥이다. 주심포 양식이다. 주심포. 주심포 주심포 주심포. 근데 주심포 건물들이 많이 있긴 하죠. 그렇죠? 근데 보니까 얘는 조선이잖아. 조선. 조선시대 건물. 조선시대 건물. 네, 아니죠. 그럼 1번. 1번. 나 우리나라에 남아있는 조선시대 건축물 중 유일한 5층 목탑이다. 이게 다른 말로 하면 뭡니까? 우리나라에서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뭐죠? 목탑이다. 목탑이다. 이 말이죠. 이 말. 이 말. 예. 예잖아. 우리나라에서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목탑이다. 목탑. 그럼 당연히 그 전에는 목탑이 안 남아있잖아. 안 남아있고 조선시대 목탑 중 유일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렇게 봐야겠지. 그리고 얘의 특징 뭐죠? 외부는 다층인데 내부는 통한다잖아. 얘가. 그래서 외부가 5층이다. 5층. 목탑. 그래서 답은 그럼 둘 중에 하나겠지. 그럼 얘랑 얘랑 있으면 못 찍어야 돼요. 얘 찍어야 되잖아. 얘가 답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얘는 답 잘 안 되잖아. 얘는 답 안 되잖아.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2번. 그래서 얘는 이제 너무나 쌤이 강조했으니까 뭐 문제도 너무 많이 냈던 것 같아. 무조건 맞춰야겠죠. 반장 맞췄어요? 예. 당연히 맞췄겠죠. 예. 맞췄어요? 맞췄어? 예. 그래서 요즘 쌤이 하여튼 뭐 트렌드를 잘 읽잖아요. 나온다고 하는 건 뭐 분명히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출제됐고 내년에 또 나올 겁니다. 이게 너무 중요하죠.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14. 자, 가라 시기 순으로 바르게 다른 것은 보니까 이건 경제 문제인데 요즘 경제는 거의 다 시기 문제, 시기 문제. 시기 문제고 얘는 딱 보니까 세금 문제다. 세금 문제. 세금. 세금 시기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 지주에게 결작 나 결자. 결작은 이거 언제죠? 영조 때. 영조가 균역법 하잖아. 균역법. 근데 균역법이란 건 뭐죠? 군포를 두 필에 삼 필로 감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보충세가 필요하잖아. 보충세로 결작 거든 거 아니 결작. 결작. 영조. 영조. 나 전세를 풍용 관계 없이 토지 일결당 사회적 돈 이거는 인조 때 영정법이죠. 토지세를 영원히 고정시켰다. 영정법. 일결당 4두 또는 6두로 고정시켰다가 되겠죠. 다. 조세는 토지 일결당 300두의 10분의 1로 수치를 한다. 이거는 과전법. 공양왕 때 과전법을 정했죠. 과전법. 과전법 체제하에서는 토지세는 10분의 1세. 10분의 1세. 10분의 1세가 되겠고. 라. 조세를 토지 비옥도와 풍용의 정도에 따라 1결당 20에서 4두다. 이거는 보니까 세종 때. 세종대왕 때 공법이죠. 공법. 공법. 그래서 전분 6등. 전분 6등. 연분 9등이죠. 연분 9등. 그래서 전분은 토지를 비옥도에 따라서 6등급.
연봉은 매 풍요에 따라서 9등급이죠. 풍요. 그래서 상상이 20두. 하하가 4두죠. 4두. 그래서 이 문제는 토지세 문제. 토지세가 변하는 과정 있죠? 순서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당연히 이제 순서로 보면은 이게 뭐 이게 1번이지. 1. 그다음에 2번이지. 이게 3번. 이게 4번이니까 그러면 뭐지? 다 라 달아 나가. 달아 나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방은 지금 뭐 좋아한다? 순서 문제. 순서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되게 세법은 대동법 묻죠. 대동법이나 뭐 균형법 박화시키는데 이 문제는 토지세 순서 문제였다. 그래서 좀 뭐 여러분들이 뭐 그 대비가 안 돼 있다면 뭐 틀릴 수 있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뭐 이 정도는 정리해 놓고 있어야 되죠. 그래서 달아 나가니까 정답은 2번이다. 2번. 2번이 되겠습니다. 15. 다음과 주장을 한 인물을 묻고 있습니다. 옳은 것. 이것도 뭐 삼촌콘 문제죠. 이용할 줄 모르니 생산할 줄 모르고 생산할 줄 모르니 백성은 나날이 궁핍해지는 것이다. 비유컨대 제로 재물은 우물과 같다. 바로 나왔다. 그래서 우물을 통해서 뭘 강조하죠? 소비 촉진을 강조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우물 나온 무조건 누굽니까? 박제가가 우물을 통해서 소비 촉진 강조한다. 박제가의 북학이죠. 북학이. 그래서 박제가는 청을 배우자는 중상학파. 청에 가봤더니 청나라가 너무 부자다. 청나라가. 그래서 청을 배우자. 그래서 소비 촉진 강조했다. 보죠. 청과의 통상, 수레 이용을 주장했다. 박제가 맞죠. 근데 박지원도 좀 이겠지. 박지원도 중상학파고 청을 배우자 했죠. 통상을 위해서 수혜 이용 주장했죠. 그럼 이거 박지원, 박제가 다 될 수 있죠. 2번. 양명학 연구했다. 강학 받는 건 정제두. 토지의 매매를 제한한 한전도는 성호이익. 성호이익과 박지원. 박지원도 한전론 있죠. 4번. 지선설 주장하면서 중국 중심의 세계관을 비판했다. 홍대용. 지구가 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구가 돈다. 홍대용.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어때요? 박제가가 들어갈 수 있는 건 1번밖에 없다. 1번. 답 1번이 되겠습니다. 1번. 그래서 박지원이든 박제가든 모두 다 총과 통상하자. 수리에 이용하자고 했죠. 물론 수리하면은 박지원이 더 포인트인데 박제가가 들어갈 게 없잖아요. 이게 딴 게 없죠. 박제가 없으니까 답 1번으로 해야겠지. 이게. 답 1번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뭐 쉬운 문제죠. 박제가 문제였고 16. 다음 창립 취지문을 발표한 단체된 설명을 옳은 것은 자 우리 사회도 여성 운동이 제기된 것은 또한 이미 오래되었다. 그러나 회고하여 보면 여성 운동은 거의 분산됐다. 보니까 여성 운동 단체인데 여성 운동 단체가 분열돼 있대요. 그것은 통일 조직이 없었고 통일된 목표와 정신도 없었다. 그러니까 여성운동단체가 분열돼 있다. 그럼 당연히 어때요? 통합하자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우리 자체를 위해 우리 사회를 위해 분투하려면 우선 조선이니까 뭐 이거 보니까 일제시대겠다. 조선 자매 전체 역량을 공고히 단결하였다. 그래서 여성운동단체 좌우를 단결시키자 여성운동의 통일체 뭐죠? 근우회. 몇 년 전에 지방직에서 근위에 나섰어요. 근위에. 그래서 쌤이 지방직 모의고사 때 근위에 낸 적 있습니다. 출제했어요. 근위. 여성운동의 통일체죠. 그래서 근데 근위에는 신간의 자매단체죠. 신간에는 1927년도에 나온 역시 독립운동단체인데 신간의 자매단체가 근위에죠. 좌우 통합됐고. 신간회가 여러 활동하는데 신간회는 주로 어떤 활동 많이 했죠? 차별. 조선인들이 차별받고 있으니까
차별받고 있을 때 신간애가 지원 많이 했죠. 지원, 경화 지원. 주로 지원을 많이 했잖아. 그러면 그 누에도 뭐 했겠어요? 여성들이 차별받고 있으면 지원 많이 했겠죠. 지원. 지원 많이 했겠죠. 그 누에. 보자. 호주제 폐지 운동 전개했다. 호주제? 호주제가 폐지된 건 2005년입니다. 노무현 때. 그러니까 너무 이건 현재스럽죠. 아니죠. 여학교 설립을 주장하는 여권통무. 이거는 옛날에 경찰에 나온 적이 있어요. 찬양회. 이건 경찰 기출이야. 찬양회. 개화기 때죠. 개화기 때 1898년도 찬양회라는 단체가 뭐 여권통문이라는 걸 발표해서 이제 여기 그 여성들의 인권 있죠. 인권을 보호하자. 이런 선언문을 발표한 겁니다. 3번. 어린이날은 저희들 많이 했었죠. 어린이날 제정했던 단체는 어디죠? 천도교. 천도교. 원래 동학이죠. 동학. 동학. 동학이 천도교가 되고 천도교 소년회에서 어린이 운동한 거 아니겠습니까? 어린이날 제정했죠? 그럼 아니겠다. 이것도 아니겠죠. 아니고. 답은 4번이다. 봉건적인 인스타파 여성 노동자들의 임금 차별 철폐. 아, 이거다 이거. 차별, 차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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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조선 여성들 차별하지 마세요. 임금 차별하지 마세요. 여성들한테 가해지는 봉건적인 인습 차별하지 마세요.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도 좀 어려울 수 있겠죠. 근데 이거 속관할 수 있잖아. 이건 분명히 천도교 소년이니까 아니잖아. 여성 단체가 아니잖아요. 아니고 좀 얘 같은 경우 옛날 기출 문제집이 있단 말이에요. 이게 찬양이라고. 이게 답될 수 없고 얘도 아니고 그럼 얘잖아 얘. 예. 그러니까 쌤이 어려우면 3번이라 하라는데 3번이 답이 아니잖아요. 그럼 뭐 뒤로 가는 거 아니고 4번 되겠죠. 맞췄어요 반장? 어떻게 맞췄어요 반장? 그래 이 감이지 감으로 맞추면 되는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시험장에서는 또 그 감이 안 따라 나올 수도 있습니다. 헷갈릴 수 있겠죠. 그래서 이 근우회가 기출됐었는데 또 출제되면서 정답을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이게 보니까 지금 생각나는데 근우회 문제가 그 한국사 검정능력시험에서 이렇게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쌤 생각인데 출제위원이 한국사 검정능력 시험을 좀 본 것 같기도 하고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몇 년 전에 나왔던 근우회를 또 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차별에 저항했다. 17. 다음 법령이 반포된 시기는 보니까 이 법은 대한국 국제죠. 대한국 국제. 요즘 우리 개화기 때 대세는 개화기 때 독립운동 단체 개화기 때 독립협회죠. 독립협회랑 대한제국으로 이어지는 사건들 연도 문제 아니겠습니까? 연도 문제. 연도 문제. 그래서 뭐 독립신문부터 해서 언제 나왔냐, 독립협회 언제 나왔고, 독립문 언제 나왔고, 그렇죠? 고종 황제가 아간에서 언제 들어왔고, 고종 황제가 언제 황제 즉위식했고 있죠? 이거잖아. 그리고 고종 황제가 언제 대한민국 국제 만들었는가? 이거 이거. 그래서 우리 연도 외우는 문제 많이 풀어봤었잖아요. 그래서 이 문제 역시 뭐 대한제국에서 고종 황제가 황제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발표했던 대한국 국제 연도 문제다. 연도 문제. 그래서 이것도 이제 뭐 출제가 뭐 예상됐던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한국은 세계 만국에서 공인된 자주 독립국이다. 대한제국은 정치는 이전부터 500년 이 내려왔다. 만세에 걸쳐 변천을 전제 정치다. 그래서 대한제국이 전제 정치국가라 밝힌 거 아니겠습니까? 황제권이 무한하다. 황제권이 강력하다 발표했죠. 그리고 3조 대한국 대왕제는 무한한 군권을 유지한다. 그러니까 대한제국 황제가 군대도 장악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리고 뭐 이렇게 해서 그 대한제국 황제가 모든 권력을 차지한다 발표한 대한국제 1899년이죠. 99년. 그래서 답은 다지다. 다. 동유협회에서는 1898년 12월 달이죠. 12월 달이고 러일 전쟁은 1904년 2월 달이죠. 그래서 시기 문제 1899, 99가 되겠습니다. 개화기 사건 순서 문제 18. 자 지방직에서는 또 가끔 가다가 이제 반란들 좋아합니다. 반란들 순서 좋아해. 그래서 이 문제는
전시대 반란 순서 문제가 되겠어요. 그래서 가라 사건을 시기 순으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자 가 남쪽 지방에서 반란이 봉기했다. 가장 심한 자들은 운문을 거점으로 김삼이 초전났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어때요? 무신 정권 때. 가는 우리 고려 무신 정권 때 이유민 때죠. 이유민 때 발생했던 김삼이 후심의 난. 난이죠. 또는 운문 초전의 난이라 하죠. 운문 초전의 난이라 하죠. 그래서 바로 나왔죠. 운문 김삼이 초전 효심 이렇게. 나 진주 단민들이 소동을 일으킨 것은 오로지 전 우병사다. 백낙신의 탐욕에 대거는 나는 조선 철종 때 발생한 진주 밀란이죠. 1862년이 되겠죠. 그래서 경상우병사 백낙신이 백성들 수탈했잖아요. 수탈해서 이제 진주 밀란이 터진 거 아니겠습니까? 다 여러 주군에서 곡물과 조세를 보내지 않아서 씀씀이 궁핍하다. 왕이 사자를 보내서 독촉했다. 이로 인해서 도적들이 벌떼처럼 일하는데 대표적인 도정이 원종관의 난. 이건 신라하대죠. 신라하대 진성량 때죠. 진성량의 조수의 독촉에 반발해서 원종과 애노가 발란했겠죠. 원종과 애노의 난이 되겠죠. 마지막 나 평서 대원수를 급히 경문 보냈다. 조정에서는 서쪽을 더러운 흙처럼 버렸다. 심지어 권세 있는 집의 노비들도 서쪽 사람들을 평안도 놈이라고 한다. 서쪽 땅에는 자로서 어찌 억울하고 원통하지 않겠는가. 보니까 서북 지역 차별대에 반발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는 이 순조 때 발생한 홍경래 난이죠. 홍경래 난이죠. 1811년 서북 지역 차별에 반발한 거 아니겠습니까? 평안도 지역 차별에 반발했다. 그래서 단순한 뭐 시기 순서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순서를 보자면 당연히 뭐 다부터 문제겠죠. 다. 그다음 이제 고려 시대 가. 그다음 이제 밀란 두 개. 홍경래부터죠. 나. 그다음 나. 다가라나. 4번이 되겠습니다. 다가라나. 그래서 이 문제도 간단한 순서 문제였다가 되겠네요. 자 다음. 그래서 보니까 사료들이 많다. 이번 지방직의 포인트는 사료였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료가 많아가지고 이 사료에 좀 애먹었던 분들은 좀 시간도 많이 쓰고 좀 고생할 수 있겠습니다. 19. 자 가나사에 있던 사실을 옳지 하는 것. 이것도 이제 사료 던져주고 순서 문제가 되겠습니다. 가. 조선 오랫동안 제국으로서 중국에 대해 정해진 전례가 있었다는 것은 다시 의논할 여지가 없다. 조선은 중국의 제후국이다. 이번에 제정한 수륙 무역 장정은 중국이 속방을 우대한 뜻에서 나왔다. 보니까는 조선을 청의 속국이라 규정한 조청 상민 수륙 무역 장정이죠. 우리 국가직에도 나왔었는데 또 나왔다. 1882년이죠. 그래서 임오군란 이후에 청나라가 조선한테 내려준 거 아니겠습니까? 나. 제1조. 청은 조선국이 완전 무결한 독립자주국임을 확인한다. 아울러 조선의 청에 대한 곡물 헌납 등은 장래 완전히 폐지한다. 조선이 청의 독립국이래요. 청의 속국이 아니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이걸 완전 뒤집는 거죠. 그런데 청국은 군비 배상금으로 은이양량을 일본에 준대요. 보니까 청이랑 일본이 싸웠다. 누가 이겼어요? 일본이 이겼다. 이겨서 성이 일본한테 배상금을 주니까 청일 등의 결과물인 시모노세키 조약이다. 그래서 청일 전쟁이 1894년 동학란 때 발생하고 끝난 건 1895죠. 그래서 이 문제는 1882와 1895년 사이 사건이 아닌 걸 묻고 있죠. 그래서 이 나사료
얘는 거의 잘 안 냈지. 쌤 생각인데 이게 우리 공무원 시험에서는 거의 처음 나온 것 같아. 이게. 그래서 역시 이 사료. 이 사료를 봤어야 할 수 있겠죠. 이 사료. 시몬스키를. 근데 몰라도 어때요? 뭐 제 사조에서 일본이 졌잖아. 졌으니까 당연히 어때요? 청와 졌으니까 청일전쟁의 결과물 아니겠습니까? 이게. 그래서 이 사료를 몰랐더라도 처음 봤더라도 이걸로 알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사회 사건 순서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나사료는 우리 사료 특강 자료 있습니다. 있고 이 사료는 근데 한국사 검정음력시험에 좀 많이 나왔었어요. 이게 우리 공무원 쪽엔 거의 처음 나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당연히 어때요? 이 사회 사건이니까 제일 빠르거나 제일 늦은 게 답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결론적으로. 그래서 영국이 검은도를 점령했다. 1885죠. 들어가죠. 85 들어가죠. 사이에. 그리고 한총 조약은 1899다. 다비에다. 2번. 에도 고종의 대한제국 시기에 이제 청이랑 대한제국이 대등하다고 이제 합의 본 거 아니겠습니까? 얘가 답이다. 갑신정변은 1884. 들어가죠. 들어가죠. 청과 일본 사이 전쟁, 청일전쟁 1894죠. 94. 그래서 이 넷 중에서 제일 늦은 게 답이다. 얘가 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얘도 어때요? 개화기 사건들 연도 순서 문제가 되겠죠. 다 순서 문제. 다. 마지막 20. 다음 법령에 의해 실시된 정책에 대한 설명 옳은 것은 어떤 법령에 의해 실시된 정책을 묻고 있습니다. 제1조 본법은 헌법에 의하여 농지를 농민에게 정당히 분배한다. 농민 생활의 향상 내지 국민 경제의 균형과 발전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보니까 어떤 법에 의해서 농민들한테 땅을 주겠다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농지의 분배는 농지의 종목 등급 및 농가의 등력 기타 기준한 점수제에 의하여 일가당 총 경영 면적의 3정보다 왔다. 그러니까 국가가 농민들한테 땅을 주는데 3정보씩 주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는 이승만 정권 때 농지개혁법이다. 이승만 정권이 땅이 없는 농민들한테 토지를 분배해 주는데 3정보를 기준으로 주겠다. 너무 쉽다. 이승만 정권의 농지개혁의 원칙은 뭐였죠? 유상몰수, 유상분배 아니겠습니까? 답은 얘다. 예, 3번. 지주의 땅을 유상으로 몰수해서 땅이 없는 농민들한테 유상으로 분배해 주는 거 아니겠어요? 답은 3번이 되겠다. 그래서 현 정권이 이승만 되게 좋아하잖아. 좋아하고 이승만의 최대 업적은 농지개혁 아니겠습니까? 그 농지개혁을 아주 쉽게 답으로 물어봤다. 근데 오답들은 뭔가 좀 흔든 거 아니겠어요? 오답들은 좀 답되기 힘들지. 뭐 한국 민주당이 답되기 힘들지 이게. 한국 민주당과 지지층의 반발로 중단 틀렸죠. 이승만 정권의 농지개혁은 성공했잖아. 그래서 한국 전쟁으로 중단됐지만 전쟁 끝난 다음에 재개해서 완료했습니다. 성공했어요. 이번 토지개량 도료 및 전기 확충 등도 추진했다. 이런 건 정답이 될 수 없는 문장이죠, 이게. 그리고 이제 농지개혁이니까 농지와 관련된 것만 했겠지. 이거 상관이 없겠지, 이게. 3번이 답이고 4번. 자작농이 증가했죠. 이승만의 농지개혁은 성공했잖아. 그래서 자기 땅을 가진 자작농이 증가했고 소작농은 감소했다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내용을 잘 안 묻는 지방은 내용 잘 안 묻는데 얘는 좀 내용을 물어봤다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20문제를 다 정리해 봤는데 여러분들 결국 이번 시험에 쌤이 처음 들어갈 때 말했지만 화두는 시기였다. 시기. 그래서 거기다가 어떤 사건들의 시기를 묻는 문제였고 아니면 시기 순서 문제가 되겠습니다. 근데 원래 지방은직이 그래요. 원래 지방은직이 시기 참 좋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우리 전근대 시대, 고대에서 조선 시대까지는 어느 왕이 뭐 했다 이렇게 해야겠죠. 그리고 근현대는 좀 연도해야겠죠. 근현대는 몇 년대 어떤 사건이 있었다. 연도해야겠죠. 대부분이 다 이런 문제였고, 근데 이것 제하고는 역시 난해했던 건 사료이다. 사료. 그래서 사료 해석이 안 돼 있다. 또 사료를 덜 봤다면 어때요? 좀 감각적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우리 지방은 화두가 두 개니까 여러분들이 두 개의 포인트를 두고 내년이죠. 내년 시험에 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게 뭐 할 수 있잖아요. 어려운 게 아니잖아. 그렇죠? 그래서 쌤이랑 같이 뭐 이런 공부도 하고 사료 특강도 듣고 뭐 문제풀이도 많이 하다 보면은 여러분들이 뭐 내년 시험에서 분명히
대비가 돼서 원하는 점수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뭐 시간이 좀 촉박했음이 빨리 설명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고생하셨고요. 우리도 다음 기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